버튼 하나만 누르면 압축하는 불편함도 없고 모터에서 바로 거품으로 분사되는 휴대용 전동 폼 분무기 폼보스 2세대 폼킹이 출시가 되자마자 내 돈 내 산으로 구매한 언박싱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전동으로 거품을 분사하는 폼보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폼보스 제품은 보틀 아래 무거운 컴프레셔가 보틀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압력을 높여 레버를 누르면 케미컬과 공기와 함께 폼 필터를 지나 노즐을 통과해 거품으로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인기 많은 IK 폼 압축 분무기와 같은 방식이고 전동임에도 나쁘지 않은 폼질로 펌프질이 필요 없는 전동 폼보스입니다. 단점이라면 압축을 하는 방식이라 시간도 지연되고 전자식 헤드 구조가 아니라서 노즐 내부까지 청소하기가 번거로운 편입니다. 카톤 분무기 같은 경우엔 헤드 모터 분사 방식이라 압축이 필요 없고 대기 없이 버튼 하나로 원터치 분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톤 분무기의 거품 분사는 그냥 못 본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폼킹이 카톤과 같은 헤드 모터 토출 방식으로 거품 분사가 가능한 모터 방식 제품이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카톤에서도 전동 모터 폼 분무기가 출시 예정인데 카톤 전동 분무기만큼의 시원시원한 분사력과 넘사벽 거품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카톤보다 먼저 출시된 모터 폼 분사 방식의 폼킹 출시 소식을 듣고 바로 구매하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구성품. 박스 안에 분무기와 영어로 된 설명서, C타입 케이블, 폼필터가 2개, 일반 금색 노즐, 각도 노즐, 오링 2개, 노란색 노즐 덮개와 코니컬 튜브가 들어있었습니다. 코니컬 튜브는 교체 사용할 노즐들을 담아 단위라는 의미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 배터리는 4500 용량으로 연속 사용 시 4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보틀은 2리터의 크기로 SUV 차량에 넉넉하게 전체 도포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사이즈지만 휠 세정용으로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배터리 완충 시간은 2시간 반으로 느리게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음 테스트. 전동 제품의 소음 테스트를 해보니 가장 조용한 건 폼보스 1이었고 카톤과 폼킹은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었습니다. 무게. 폼킹은 890g이고 폼보스는 헤드만 160g이었습니다. 여기서 0점을 맞춰서 보트를 재면 약 1.2kg의 무게로 환산이 됩니다. 폼보스 대비 폼킹은 약 75%의 무게로 폼보스에 비해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장점. 모터 폼 분사 방식. 버튼만 누르면 바로 분사가 돼서 노즐 세척과 대기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거품 분사와 분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타입 충전. 이전 폼보스는 전용 잭으로만 충전이 가능해서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되면 충전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C타입 충전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작동이 되면 LED 점등으로 배터리 잔량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미묘한 타이밍으로 연속해서 2번 누르면 분사 고정이 됩니다. 이 타이밍은 약간의 숙달이 조금 필요해 보였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IK 분무기 1.5 버전보다 살짝 큰 사이즈의 IK 펌프로 2.0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보틀 파지가 손이 작은 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지만 각진 디자인이라 라지 사이즈의 성인 남자 손으로는 보틀을 잡기가 편합니다. 여러 번 돌리는 게 아닌 45도 정도만 돌리면 바로 잠기고 풀려 열고 닫는 게 간편합니다. 각도 노즐 호환. 기본 폼분사 노즐과 일반 노즐 위에도 규격품인 각도 노즐도 호환이 되는 규격이라 원하는 각도와 구멍 크기로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거품 테스트를 했습니다. 매니악 힐앤타이어 1:5로 희석해서 폼킹 각도 노즐로 분사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폼킹의 거품은 많이 묽은 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거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조금 충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폼버스 1 제품의 노즐을 폼킹에 체결해서 분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유중인 각도 노즐 110도 0.5mm 노즐로 변경해서 분사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모두 기본 헤드 구조상의 문제인지 노즐 교체만으로는 체감할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케미컬을 IK 폼 압축 분무기 1.5에 넣어서 분사를 해보았습니다. 약 50번 이상 압축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압축을 조금 덜 하게 되면 거품 분사가 아쉬워서 압축을 많이 할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IK 폼 압축 분무기입니다. 그리고 폼버스 1 제품에도 같은 케미컬을 남은 걸 모두 옮겨 담아 분사해보았습니다. IK보다는 부족하지만 폼킹보다는 나은 거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펌프질 대신 폼버스를 자주 사용했던 이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케미컬을 바꿔서 국민 힐앤타이어 마프라 제품으로 1:1 희석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폼킹의 거품 특징이 모터 내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분사되는 방식이라 그런지 거품에 공기방울이 많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빨리 흘러내리면서 접착되는 면이 밀착이 되지 않은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동일한 케미컬을 폼보스에 넣어 분사해보니 역시나 촘촘한 거품들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케미컬로 IK에 넣어 도포했더니 쫀득하고 오염물에 붙어 오래 반응하는 좋아하는 거품 형태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IK 손맛을 전동 제품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워시 모드로 물을 넣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폼 분사가 아니니 폼 필터도 빼고 조립을 해보니 금색 일반 노즐이 고정이 되지 않아 폼 필터를 빼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폼 필터와 함께 조립판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노즐을 돌리면서 분사 각도를 맞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도 노즐을 교체해서 사용하면 원하는 각도로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거품보다는 일반 분사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품 분사를 일반 노즐, 금색 노즐로 분사를 해보았습니다. 케미컬은 매니악의 힐렌타에 1:1로 희석해서 도포했고, 웬걸 기본으로 조립되어 있었던 각도 노즐보다 거품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헤드 내부에서 케미컬과 공기가 혼합이 되어 분사되는 방식인데, 기본 노즐이 공기와 혼합이 되는 걸 어느 정도 감소시켜줘서 건조하면서 폼 밀도가 높은 거품 분사가 가능했습니다. 같은 케미컬을 각도 노즐로 분사하니 역시나 개구리 알같이 공기 거품이 많은 걸 보아 내부에서 과도한 공기가 주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번외로 IK 폼 필터를 추가해서 폼질이 아쉬운 각도 노즐로 사용해보니 아주아주 쫀득하다 못해 뿌듯하게 분사가 되었습니다. 각도 노즐을 사용해서 분사하려면 폼 필터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순정으로 사용하신다면 각도 노즐이 아닌 일반 노즐로 폼도 분사하고 프리워시도 분사하면 좋을 것 같은 테스트였습니다. 폼킹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립된 상태 그대로 쓰기보단 거품 분산 시에 기본 폼 필터를 꽂고 오링, 일반 금색 노즐을 끼워 사용하시면 만족도 높은 거품이 분사가 가능합니다. 프리워시로 분사 시엔 노란색 필터가 들어간 폼 필터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거품으로 프리워시가 분사가 되니 노란색 필터를 뺀 빈 케이스만 조립하고 그 다음 오링과 금색 노즐로 사용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프리워시 분사가 가능합니다. 분사 용도에 따라 폼 필터만 바꿔주게 되면 만족스러운 전동 모터 방식의 폼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노즐 조립 시에 고무 오링을 뒤쪽에 넣으면 떨어뜨릴 위험이 있지만 고무 오링을 노즐 앞쪽에 끼우게 되면 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필터 조립 후에 분사 폭을 조절할 때 노즐이 뻑뻑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작은 팁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단점. 거품. IK 분무기가 폼 분사의 기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폼보스는 IK보다 80% 정도의 느낌이라면 폼킹은 50%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만큼 폼질이 압축하는 방식보다 모터 분사 구조 방식에 따른 문제점인지 추후 출시되는 경쟁 제품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노즐로 거품 분사 시에 8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헤드 세척이 꽤나 괜찮아 보였지만 보틀 연결 부위 주변으로 구멍 3개가 보이는데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수분이 침투되었을 때 부식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란 걱정이 들었습니다. 분해를 해서 확인한 결과 구멍 3개는 바로 모터와 기판까지 물이 침투가 될 수 있는 구조라서 보틀 위쪽에서만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야 하고 헤드를 물에 담그면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헤드가 체결되는 주변으로는 방수 기능을 맞는 고무 패킹 같은 건 보이질 않았습니다. 방수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보틀 상단이 수평으로 디자인되어 남은 케미컬을 비울 때도 조금 남게 되는 단점이 있는 보틀이었습니다. 연질 호스. 부드러운 재질이긴 하나 좌우로 눕혔을 때 호수가 접혀 원활하게 케미컬이 공급이 안 되는 단점이 보였습니다. 가격. 앞으로 출시되는 카톤 펌 모터 분무기는 얼마에 책정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79,000원에 판매되는 가격이 완벽한 제품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에서 폼킹의 가격은 조금 높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모터 토출 폼 분사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중국에서 처음 출시가 된 제품이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마음에 구매한 폼킹입니다. 받자마자 며칠째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봤지만 기대가 너무 큰 탓인지 거품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폼 노즐이 아닌 일반 노즐에서 어느 정도의 거품 분사의 장점을 찾게 되었고, 폼 필터를 빼고 일반 노즐로 프리워시 분사 시엔 살짝 거품 느낌이 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거품만을 본다면 정통 아날로그 IK 폼 분무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 압축하는 게 불편하다면 폼보스나 폼킹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폼보스 제품보다 폼킹 제품이 부피도 적고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원터치로 바로 분사가 되고 스트로우 변경 없이 폼필터만 바꿔주면 프리워시와 거품 분사가 가능한 폼킹이 더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펌버스, 펌킹 두 제품 모두 완전 방수가 되질 않지만 주위에서 사용한다면 펌프질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동 제품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같은 방식의 카툰의 모터 펌 분무기가 출시가 되면 펌킹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 제품이 점차 개선이 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용자가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내돈내산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며칠간 테스트하며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사용해본 내용으로 만든 리뷰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품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